뭐라고요? 연봉을 좀 더 받겠다고 회사 동료들이 밤새 짜서 만든 기획들을 들고 나오라고요? 초희야, 좀 더 냉정하고 똑똑하게 생각해봐. 한솥밥을 먹은 동료들을 배신하는 게 냉정하고 똑똑한 거라면 전 그냥 바보로 살겠습니다. 서초희. 선배님,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주시지 않았잖아요.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? 미안하다. 하지만 세상에서 승자가 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. 그리고 지금이 너한테는 바로 그런 때야. 아니요, 전 그렇게는 승자가 되고 싶지 않네요. 그래서 전 선배님 제안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. 어리석은 고민으로 괜히 시간만 낭비했어. 고작 그딴 스카우트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다니.